저로서는 이제 레미제라블을 선곡하게 된 게 이제 시간 타이밍이 딱딱 맞았던 것 같아요. 이제 처음에 레미제라블을 선곡할 때 이제 레미제라블 영화가 개봉하는지는 몰랐고 그 이후에 며칠 후에 알았거든요. 그래서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제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가 제 이름을 불렀다는 자체가 영광스러웠고 또 나중에 진짜 레미제라블이나 레미제라블 뭐 바탕으로 한 뭐 쇼가 있다면 저야 뭐 제가 불러주신다면 영광이죠. 아무래도 제 체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훈련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동안 싸운 것도 있지만 쉬었기 때문에 다시 거의 바닥부터 시작했다고 봐도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더 체력이 더 컨디션이 더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과정이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예전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무거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훈련했던 것 같아요. 오랜만에 이제 경기에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게 됐는데요. 그만큼 또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기대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 기대에 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거고요. 첫 대인 만큼 부담 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. 부담 없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.